두 번이나 잡히는가 하면 사케가시라라는 심해 역시 대량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海側で、このサケガシラがですね、今年大量に取れてるらしいんですよ。今までそんなに年に何あのそんな取れるようなやつじゃないんですけど、毎日毎日あの何十匹か入ってたらしいんですよね。 지난 2년간 심해어가 발견된 사례는 알려진 것만 200여 건. 물고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반드시 큰 지진이 온다는 민간 속설이 과학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こんだけ取れて、こんだけ取れて、こう下がっ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ここでドーンって取れて、でまた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た。 1972년 2월 제비 날치의 어획량에 이상 변화가 생기더니 매그니튜드 7.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물고기의 이상 행동과 지진의 관계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 메기가 이상하게도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담수어종인 메기가 바다에서 발견되던 날, 이 지역에는 매그니튜드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 일본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대한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정말로 올 것인가? 来ます。間違いなく来ます。いや、来るでしょう。来ますよ。 일본では どこでも起こる可能性がある。 どっちかといえ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머지않아 닥치게 될 거대 지진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내보내는가 하면 지진 전문가들 역시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고 예고하고 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 実は宮城県沖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て、そこに30年以内にマグニチュード7を超えるような地震が起きる確率が 99%。 지진 발생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미야기현은 지난 8월에도 강진이 강타했던 곳이다. 확률이 높은 이들 지역의 지진 예상 규모는 대부분 매그니튜드 7 이상. 고베 지진과 비슷한 규모이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전 일본을 뒤흔들었던 고베 지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고베 지진은 아직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고베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은 약 52여 년에 걸쳐 이른바 평온기를 지내고 있었다. 자잘한 지진들은 일어났어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대규모 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 새벽 미처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대지진은 일본 열도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당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한 학자는 한둘에 불과했다. 私も周りの方々がたくさん亡くなりましたし、そしてまた自立するまでにいろんな苦労がありますから、それで自ら命を絶った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は私たち生き残った者にとっては本当に地獄のようなものです。 고베시에서는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날의 악몽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지진의 무서움을 느끼고 잊지 않게 하는 지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체험하는 지진은 고베 지진과 똑같은 매그니튜드 7.2 수준. 지진으로 흔들리는 시간은 단 몇 초.
그러나 이 정도 에너지라면 앉아서 뭔가를 붙잡은 채 버틸 수는 있지만 혼자 서 있거나 걸을